주근깨 굉장히 흔한 질환이죠. 어릴 때부터 잘 생깁니다. 유전에다가 햇빛을 보면 잘 생기기 때문에 사춘기 전에도 꽤 많습니다. 치료는 이제 생겼을 때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. 주근깨 치료는 주로 레이저나 광치료기를 사용하고 피부 표면에 굉장히 얕은 상처를 가볍게 냈다가 그 상처가 딱지로 바뀌면서 떨어지는 원리이기 때문에 연령하고 무관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치료를 받으면 아주 얇은 딱지가 1주 정도 가다가 떨어집니다. 그러면 이제 깨끗해지죠. 피부색이 특별히 어둡지 않는 한은 색소 침착도 잘 생기지 않습니다. 주근깨 치료는 굉장히 효과가 좋고 생겼을 때 연령하고 상관없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주근깨 때문에 고민스러우면 그대로 시간 1주 정도 편할 때 괜찮을 때 치료받기를 권해드리고요. 20분 정도의 치료로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. 주근깨 치료는 굉장히 가벼운 딱지이기 때문에 흉터가 남지 않습니다. 딱지가 있을 때만 이제 약간 눈에 잘 띄고요. 딱지 떨어지면 깨끗하게 없어집니다.